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4월달이거든요. 이제 5월달이 될 거잖아요. 5월달은 또 가정의 달. 부모님들께 선물하면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아시죠? 둘러스의 여기 시온마켓. 네, 여기. 시온마켓 입구에 보면은 한국 홍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홍삼을 직접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런 것 같아요. 한국 홍삼. 네, 여러분, 저희 한국 홍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천혜 홍삼의 최상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홍삼을 대해서 네. 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네. 우리 홍삼이 우리 몸에 네. 어떻게 좋은지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게 이걸 하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홍삼은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을 몸에 키워준다는 것이죠. 네, 면역력 키워주기 위해서는 홍삼이 최고 좋다 이랬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홍삼이라는 것이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어떤 신분은 뭐 여기 약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식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식품으로서는 사실 돈으로 따지면 고가지요. 네. 네, 그래서 제일 고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식품을 갖다 어떻게 잡수시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효능을 보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리듯이 면역력도 좋지만은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 많으신 분들이 잡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네. 이렇게 막 네. 마트나 이제 그런 데 가면 네. 이제 타사 제품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지만 네.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좀 틀려요? 네. 네.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예, 마트에서 네. 이렇게 직접 고객들한테 보여줘가면서 네. 이렇게 주문도 받고 그리고 직접 다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 미국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네. 이 홍삼이 그럼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 금산 겁니다. 네. 이게 전부 다 한국 금산에서 오기 때문에 네. 직접 비행기 타고 다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친구.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와가지고 네. 저희 또 지점이 또 시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카고로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또 아시에도 있고 해가지고 아시에도 가기로 하고 이게 여기 시작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배분하고 있죠. 홍삼을요. 저희는 홍삼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홍삼에는 6년근이 있고 4년근이 있는데 6년근이 두 가지가 있고 네. 그 4년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홍삼은 6년근 기준이에요. 아. 네, 6년근 이상이 되게 되면은 네. 크게 효능이 없어요. 옛날 선조 때부터 네. 홍삼은 홍삼밭에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래도 잡수셔야지 그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이 다 의학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딱 기준이 6년으로 됐어요. 네. 그게 6년으로 되면서 요 캔과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저 종이지에 걸려있는 그 좀 박스에 들어있는 홍삼 네. 이렇게 된 것은 6년 두 가지, 4년은 한 가지가 있는데 다 무게는 300g입니다. 300g이 한 달 양이거든요. 네. 그걸 잡수심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본다 하는 것이 한국서부터 그렇게 쭉 유지해 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뿌리 수가 20뿌리라는 거는 네. 300g 안에 20뿌리가 들어가 있고 요거 300g 안에 30뿌리가 들어가 있죠. 네.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뿌리 수가 이게 300g에 20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 수가 굵고 네. 요거는 뿌리 수가 좀 가늘다는 겁니다. 같은 300g에. 그러나 같은 300g을 여기다가 우리 용기에 집어넣고 다리는데 네. 50시간을 다려야 됩니다. 네. 이틀을 네. 다리는 거요? 이틀을 다려야만이 네. 이게 홍삼을 잡수시는 이유는 홍삼 안에 있는 사포닌을 잡수시는 거예요. 네. 얼만큼 사포닌을 많이 빼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기계가 사포닌 거지 제 자신하는데 95%를 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포닌을 95% 뺀 것을
이렇게 이 기계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 파우치 속에서 한 7-80g씩 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60봉이 나와요. 와. 네. 이게 이렇게 자동 60봉이 나오는데 60봉이 나오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네. 저희는 공복으로 잡수시게끔 권해드려요. 네. 식사 후에 잡수시는 것보다도 네, 공복으로 네. 잡수셔야지 몸에 흡수가 잘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또 이게 수년간 저희가 하면서 많이 잡수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뭐에 좋더라, 뭐에 좋더라 하는데 제일 많이 좋은, 제일 많이 저희가 소리 듣는 게 뭐냐면은 피곤함이에요. 피곤한 거하고 특히 여성분들 손발 차가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저희 거는 홍삼하고 미삼만 들어가기 때문에 쌉싸름해요. 달달한데요? 달달해요? 네, 나는 괜찮은데. 쓴 거 좋아하시나 보네.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그 네. 좀 다려주는 기계. 네, 그렇죠. 다려주는 게 한국에서 좀 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 친구들도. 이 불이, 네. 이것이 이 불이 요 뭐냐 하면은 적외선 전등이에요. 적외선 불이에요. 아. 네, 적외선 전등인데 이게 온도가 95도밖에 안 돼요. 온도 열이 아. 100도면 끓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끓어야 되는데 95도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계속 50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구나. 네, 오래 걸리죠. 근데 집에서 보통 이제 뭐 용기에다 끓여가지고 끓여 잡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당이.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사포닌이 덜 나와요. 네. 홍삼을 잡수시는 이유는 사포닌을 잡수셔야 되는데 네. 제대로 이장 잡수신 거 제대로 잡수시라는 거죠. 이것도 뭐 가격도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잡숴보시려면 제대로 잡수셔야지. 그렇죠. 네. 그게 뭐 저희가 이 기계를 한국에서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95%의 사포닌이 빠진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타사 제품 비교하는 건 뭐하겠지만 타사 제품에 보게 되면은 이 팩 같은 데 뒤에 보면은 뭐 대추도 들어가 있고 감추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써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홍삼과 서비스로 미삼을 넣어서 드리는데 네. 그렇게만 잡수셔도 굉장히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초, 대추를 넣어봐야 물 양만 많아지게 되고 네. 그것보다는 한번 씁쓸하더라도 이왕 잡수시는 거 네. 몸에 효과를 보시게끔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장님 이게 지금 아틀란타랑 시카고랑 네, 시카고 그러면 그리고 뉴욕이나, 있습니다. 뉴욕이나 뭐 LA에서 만약에 원하면은 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쇼핑도 네. 해드리는 전부 다 포장 여태까지 뭐 우리가 저 4년 타면서 네. 여기서 주문하던 다른 데서 주문하던 간에 다 쇼핑을 다 무료로 해서 다 배송해드려요. 네. 근데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만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딱 오시면은 네. 종류를 정하고 네. 보는 데에서 네. 앞에서 바로 넣고 네. 물 넣고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어, 괜히 넣으실 것까지? 네. 아니요,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미국에서 이렇게 20불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려주는 데도 없을 뿐더러. 이게 가격 사실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네. 고려홍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로 해가지고 근한 100년간 이렇게 지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홍삼이. 와. 네. 그래서 가는 뿌리와 굵은 뿌리는 굵은 뿌리가 조금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미삼이라고 있는데 미삼이라고 해가지고 뿌리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별로 가게 없어요. 네. 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몸통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네. 그 뿌리만 잘라놓은 겁니다. 뿌리만 잘라가지고 요걸 홍삼으로 해가지고 쪄놓은 건데 요거는 집어넣는데 한 7-80g을 갖다가 제 처방대로 넣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네. 많이 넣어봤기 때문에 그람수가 정확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와. 이렇게 놓으면 네. 이렇게 놓고서 한 번도 뚜껑 열지 않고 50시간을 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오늘 다려지고 내일 다려지고 모레 다려지면서 계속 이렇게 색깔이 아, 바뀌어져요. 네. 이게 이것이 어저께예요. 네. 이것이 내일 포장할 거거든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요거를 갖다가 포장하려고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네. 이렇게 이제 나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걸 105도에서 이 상태에서 살균이 되면 네. 살균이 되면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야, 저 안에 저렇게 자동으로 네. 네, 사장님 잘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5월 달부터 이벤트가 또 있으시다면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5월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 한해서 네. 이 절편이라는 게 있어요. 절편. 네, 절편. 그리고 먼저 여기에 이제 시원에 하시든 아시에서 하시든 오시면은 네. 만약에 이 캔을 하나 하시면은 네. 상품권 20불짜리를 드립니다. 여기 마트 상품권, 네. 네, 마트 상품권 20불짜리 드리고 그 절편 요구하는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만들었어요. 그 캔디를요. 한국에서 그 캔디를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손님들한테 뭐 섭섭치 않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네, 이게 캔디하고 절편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제가 한번 비행기를 또 갖고 오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도착해요. 네. 그러면은 요거 내용은 절편 내용은 어떠냐면요. 네. 요거는 차에다 놔두면서 자동차 같은 데 놔두고 그냥 하나씩 하나 씹으시면서 네. 운전하시면은 굉장히 입이 상큼하고 근데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뭐 그렇게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고객분들이. 네. 뭐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절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 뜨는 거니까 먹어야 돼요. 말르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네. 이게 꿀에 잰 겁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따 가시면서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갖고 계시다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렇게 홍삼에 미산까지 넣어가지고 서비스해 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게 미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네, 이걸 넣어드리는 이유는 이 홍삼 몸통에 이거 들어가야 소화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삼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미삼 값도 이 홍삼 값만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넣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한 7, 80g만 서비스에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 미삼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홍삼이 효과가 좋다는 걸 많이 제가 그거 느꼈어요. 네. 네. 그리고 고객들이 또 말씀을 하시고, 네.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뭐 타사 제품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다른 회사 제품,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들어오면서 타사 제품 잡수시다가 저희 거 딱 잡수셔보고, 아, 뭔가 달라요 하는 거는 제가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거 고등학생이나 뭐 아이들한테도 좋죠? 상관없습니다. 네. 8살 이후부터는 네. 다 일단은 먹어도 되고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저 해줬어요. 한국에서 네. 네, 이거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었다 봐야죠. 그렇죠. 네, 그 공부하는 애들 네. 왜냐면 피곤하고 네. 이게 기력을 갖다 도와주는 데는 홍삼 이상만큼 음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옛날 선조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특히나 요새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아시나 시온에서 전부 다 이 마트에서 돈을 받게 되었어요. 아. 캐시에서 계산하고 오면은 저는 이렇게 다리는 서비스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 잡수셔가지고 건강 찾으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뭐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자꾸 그러시면은 오다가다 이렇게 들리시면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아, 이거 네. 참 뜻깊은 일을 하는구나. 네,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정보는 제가 밑에 자막에 깔아드릴게요. 네, 한번 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